이제 탐난하면서 영상에 담을 만한 개체가 조금 한두 개를 보여지네요. 예, 생강근들은 정말 많습니다. 생강근들이 정말 많은데 서성을 띠는 잎들도 좀 간혹 보이고, 근데 뭐 체란해서 가져갈 만한 난초는 없었고요. 영상을 담을 만한 난초도 아직 찾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산행하다 보니까는 생강초기고요. 이제 통엽을 만나네요. 통엽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산반성을 좀 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입이 무광질에 이렇게 산반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치마잎도 탔지만은 좀 괜찮아 보이네요. 그 주변으로 제가 이게 몇 개를 보려고 찾아봤는데 이렇게 통엽이 나옵니다. 통엽. 이게 통엽이죠. 이렇게 완전 먹엽이에요. 시커먼 먹엽에 통엽이다 보니까 육질은 엄청 단단하네요. 이렇게 지금 떡잎은 벌어져 있고 이쪽도 이것도 통엽. 이렇게 통엽으로 나왔고요. 여기도 이렇게 똑같이 모양을 갖추고 나오네요. 근데 이 통엽 개체 같은 경우가 산반성이 좀 강한 개체들이 통엽으로 나왔다가 나중에 펴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통엽으로만 남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집에 있는 개체도 몇 개체가 그렇게 배양이 되는 개체들도 있고요. 여기는 이거는 한번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한번 체란해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신화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신화를 받아보고요. 산반이 안 걸려 있어도 내년 신화에는 산반이 걸려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체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통엽. 통엽 완전 먹엽이네요. 엄청 까랑까랑하고요. 좀 더 탐난을 해보고 더 좋은 개체가 나오면은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개체는 제 눈이 높아진 건지 난초가 많이 안 보입니다. 이제 체란한 개체들이 안 보이네요.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일 수도 있고 생강들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체란한 개체들이 안 보이네요. 더 탐난을 한 후에 좋은 개체 나오면 또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탐난하면서 오늘 개체 중에 제가 본 개체 중에는 제일 좋은 변개체라고 봐야 될까요? 환엽이 하나 보여집니다. 입장 3장짜리고요. 그 주변으로는 환엽성 변들은 안 보이는데 완전 먹엽에 배불뜨기 변에 이렇게 보시면 완전 죽배가 부르고요. 이 끝이 괜찮습니다. 입장 3장이고 다 환엽 스타일이에요. 먹이 완전 진청변이네요. 예. 요거는 배양해 볼 만한 개체네요. 요 개체는 배양해 볼 만한 변개체로 하나 보여지네요. 완전 먹엽에 진청변. 개체들은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눈에 혹 들어오는 개체들은 안 보여요. 무늬종도 보기가 좀 어렵고 좀 더 탐난을 해본 다음에 앞으로 한 20, 30분 후에는 이제 화산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더 탐난을 해보고 또 더 개체가 나오면 또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변 괜찮네요. 또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